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네트워크 뉴스 정주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요, 파마트 홀릭, 농촌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일 꿈나무 기자단은 경기고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농촌 체험 카페인 파마트 홀릭 현장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파마트 홀릭은 농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귀농한 지 3년 된 이우석 씨 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유기농 재료로 요리하는 쿠킹 클래스, 뚜플란테리어, 허브 체험, 팜파티, 귀농 귀촌 교육, 진로 탐색 등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교육을 활성화시켜주는 도심형 농촌 체험 카페입니다. 직접 재배한 토마토로 만든 주스와 잼을 시식하여 파마트홀릭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직접 길러 수제잼이나 과일청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유석 대표는 어렸을 적 아쿠아리스트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꿈나무 기자단의 수생식물 사용 및 연구, 수질 및 질병 관리, 수생식물 전시회 기획 등 아쿠아리스트가 되어 수생식물의 미니 수족관 마리모 집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리모는 일본에서 들여온 애완 수생식물로 깨끗한 일굽수에서 살며 흐르는 물에서 굴러다녀 동글동글한 모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